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3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 동향과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확인하고요. 섹터별 주간 등락률과 S&P 500 주간 등락률, 그리고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과 함께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과 이번주 증시 전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경기 부양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연준의 테이퍼링 논란 등으로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는 전주 대비 0.91% 하락했고 S&P 500은 1.48%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1.54%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5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인준 청문회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952년 이후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했을 경우에 100일간 S&P 500 지수가 평균 3.5%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봉쇄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의 차익 매물 출회 욕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본격적인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접어듭니다. 12월 신규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 외에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프록터 앤 갬블, 넷플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유니언 퍼시픽, 슐럼버거 등 100여 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주니어의 추모일로 휴장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섹터별 주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1개 섹터가 중에서 4개가 상승했고요. 7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3.1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이 1.86% 상승했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3.5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 IT가 2.62% 하락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 주요 ETF들의 등락률을 좀 살펴보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원유 시추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XOP가 5.7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소셜미디어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SOCL은 2.8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XOP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이 스파이더 S&P 오일 앤 가스 익스플로레이션 앤 프로덕션 ETF입니다. 43개의 원유 탐사 및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6월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 자산 규모는 26억 9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전체 투자 금액의 74.34%가 원유 탐사 및 생산 업체가 속해 있는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43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의 비중은 40%가 넘고요. 상위 5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데본 에너지가 4.38%,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가 4.31%, 메르손 오일이 4.28%, EOG 리소시스가 4.05%,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4.05% 각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주간 등락률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적색을 나타내면서 하락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앞서서 섹터에서 살펴봤지만 테크놀로지, IT 부분과 또 파이낸셜 부분은 하락세가 많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소비재도 역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반면에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일부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럼 주요 종목의 주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빅6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애플은 3.72%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17%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2.46% 하락했고 알파벳이 3.9%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하락세가 다소 컸습니다. 6.06%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6.12%로서 6개 종목 중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5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제너럴모터스가 16.0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일라이딜리가 14.64%, 또 미디어 업체인 바이오컴 CBS가 13%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11.5% 상승했고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11.48%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세가 컸던 종목들은 페이콤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9.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이고요. 이어서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스테리스,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 해충관리 서비스 업체인 롤린스,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인 메스터카드가 모두 8%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별 경제지표 발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18일 월요일에는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이날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추모일로 휴장이고요. 19일 화요일도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닌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의 상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일 수요일에는 1월 전미주택건설협회의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되고요. 바이든 46대 미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1일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함께 12월 신규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22일 금요일에는 1월 IHS 마켓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또한 12월 기존 주택 매매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어서 요일별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추모일로 휴장이라서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 대부분 없습니다. 로지텍이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요. 19일 화요일에는 3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시작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골드만삭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헨리버튼, 코메리카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넷플릭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 JB헌트 트랜스포트 서비스, 자이언스 뱅코퍼레이션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0일 수요일에는 20개 정도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장 시작 전에 프록터앤갬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ASML 홀딩스, 모건스탠리, US 뱅코프, 페스널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킨더모건,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엘코아, 스털링 뱅코프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1일 목요일에는 4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장 시작 전에 유니언 퍼시픽,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트래블러스, 메이커 휴즈, 킥코프, 퓨얼셀 에너지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마감 후에는 인텔, IBM, 인튜이티브 서지컬, CSX, PPG 인더스트리스, SVB 파이낸셜 그룹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22일이죠. 장 시작 전에 10여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슐럼버거,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캔자스 시티 서던, 엘리 파이낸셜, 그리고 허닝턴 뱅크 쉬어즈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3주차 미국 증시 주간 경제지표 및 실적 발표 일정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